the end of the year. Everywhere on TV, couples and Christmas trees, gift wrap. 바닐라코 쿠션으로 먼저 베이스 깔아줄게요. 오늘 외출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제 목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벽히 좋은 상태는 아닌데 며칠 동안 상태 지켜보니까 그래도 많이 포장이 되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음성 나왔고 그냥 단순한 감기라고 합니다. 이거 바닐라코 쿠션 몇 번 써봤는데 23호치고는 살짝 밝아요. 근데 또 완전 밝은 건 아니고 살짝 톤업 시켜주기 괜찮을 정도의 컬러감이라서 화사하게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약간 그 촉촉함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쓰기 괜찮은 세미매트 쿠션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던 에스쁘아 빨간색 쿠션처럼 찍자마자 바로 피싱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해줘야 피싱이 되는, 그래서 겨울철이나 건조할 때 사용하기 괜찮은 제형이더라고요. 오늘은 블러셔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여기 눈가 근처에 바르는 느낌으로. 오늘은 연말이니까 블러셔도 살짝 더 뽀용뽀용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두 팔레트를 섞어가지고 사용할게요. 일단 먼저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베이스 발라주겠습니다. 이 팔레트 사용을 할 때는 주로 이런 회끼 도는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 밑에 있는 약간 붉은 톤의 컬러들을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요.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아바타 2를 보러 갑니다. 오늘 제가 보러 가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매진될 게 뻔하기 때문에 좀 미리 예매를 해놨거든요. 저는 그냥 3D관으로 보러 가고요, 괜찮은 자리로 보러 갑니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보러 가요. 그리고 이 메이크메이크 팔레트 조금 어두운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지난번에 아바타 1 리마스터링 한 것도 다 같이 보러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아바타 1을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는데 한 십몇 년 만에 봐도 아, 명작은 명작이더라고요. 또 재밌어. 그리고 또 저희 엄마께서 아바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1 리마스터링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2 나오면 봐야 된다. 그 뒤에 한 3분 정도인가? 꽤 길게 그 아바타 물의 길 예고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니까 이거는 내가 무조건 아무리 피켓팅이라도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예매를 해서 자리를 잡아놨죠. 이렇게 좀 음영을 한가득 넣어주고 이제 아이라인도 그릴게요. 아바타 먼저 본 제 친구가 와 이거 진짜 재밌다고 3시간이 후딱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기대가 돼서 오늘 아주 설렙니다. 근데 제가 아바타 1을 봤었을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딱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와 진짜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영화들이 다 이렇게 나올까? 이 정도로 막 우리 안경 쓰고 3D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엄청 신기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만에 아바타 1 리마스터링을 또 보니까 아 그때 이후로 이 아바타만큼의 그 3D 구현력이 어마무시한 작품이 또 나타나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가지고 이 작품이 정말 명작이라는 걸 다시 실감을 했어요. 이게 펜슬 라이너만 좀 그리면은 살짝 번지는 감이 있어서 리퀴드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라인이 어색하니까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제일 어두운 컬러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아바타 때문에 많이 흐름이 이상하게 꼬였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영상이 바로 제가 2022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 전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는 시기랑 제가 촬영한 시기에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짝의 딜레이들이 있었던 느낌이라면 그래도 올해 마지막에 올라간 영상만큼은 제가 조금 생생하게 막
찍은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딱 오늘 겟레디를 찍으면서 2022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킨 거였습니다. 근데 약간 말이 좀 샜네요. 이번 기회로 2022년에 제가 뭘 했는가를 쫙 돌아보게 됐어요. 우선 이번 2022년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고 그냥 처음에는 막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IELTS 공부를 시작하면서 IELTS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싶다.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좀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그런 목적으로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뭔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복기해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한 2월에서 3월 이제 IELTS 시험 볼 때 정도까지만 영상을 찍어보자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게 아니라 이제 학원 다니고 하니까 이런 영상을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독학하고 나서 IELTS 최종 성적을 확인하는 영상도 찍게 되고 IELTS를 공부했던 그런 소소한 노하우들을 말하는 그런 영상도 시리즈물로 찍게 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에 점점 진심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취미가 없던 저한테 영상 촬영 그리고 영상 올리기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전에는 뭔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학교 다니고 뭐 이랬던 그냥 평범한 일상들이 기록에 남겨보고 이 영상을 다시 편집해보면서 나 되게 그래도 행복하게 보냈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이때 나는 정말 행복했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애교살 섀도우로 애교살 좀만 밝혀줄게요. 요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에만 좀 더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돌아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2022년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많이 힘들고 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힘들었던 일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인 일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라도 얘기를 하지만 올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정말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혹시나 좀 올해가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뭔가 올해 나는 너무 나태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올 한 해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잘 살아오고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한두 개 정도 있다면은 저는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간 영상 분위기가 좀 어두워졌는데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금 딱 이 영상을 찍는 순간 올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저건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이 들었을 때는 IELTS 공부 브이로그 영상?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기로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있는 영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노력해본 그런 과정들이 쫙 나와져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제가 참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된 영상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IELTS 브이로그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사사삭 빨리 그려주고 왔고요. 이제 하이라이터하고 립하고 화르락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를 되돌아봤으니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내년에 대해 생각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는 약간 스포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좀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그 전 과정들을 그래도 최대한 유튜브에도 기록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바르겠습니다. 요거는 페리페라 킹 뮤트라슈라는 컬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내년이 이제 4학년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반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시간들과는 많이 다르겠죠? 제 진로와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새롭게 이겨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그냥 지금처럼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게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구독자분 1,000명 달성하는 것 그런 목표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안쪽에 이 소프트 브릭 컬러만 재빠르게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연말 약속하는 메이크업은 완성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올해를 돌아보니까 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2022년이라는 이 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2023년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